우리 중소벤처기업은 지난 1년 동안 일자리를 무려 2만 7천 개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올 상반기에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서 어느 곳 한 곳도 플러스를 기록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 쪽의 지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도 지난 1년간 2만 7천 개를 만들고 또 중소기업의 수출도 대기업은 두 자릿수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한 자릿수를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 8월 달에 중소기업의 수출은 마이너스 2.6%로 지금 수출도 중소기업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중소기업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바로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이다 라고 대답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에 계신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성심을 다해서 기업을 경영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이렇게 튼튼해짐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튼튼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그동안 모두에서 영상에서도 봤듯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밑거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중소기업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세계의 선도국가로 만드는 그러한 선봉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 1, 2차 산업혁명의 압축 성장을 통해서 1세대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1세대 기업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성, 현대, LG, 대우, SK와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깔음으로써 2세대 기업,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편리함을 주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입니다. 이제 제3세대 기업이 탄생할 때가 됐습니다. 이 3세대 기업은 바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비대면 기업 속에서 저는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3세대 기업의 주역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러분이 될 것이다 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환경이지만 버텨내고 있고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장 경제적 타격을 덜 입은 국가의 그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작년부터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 매진해 왔습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점 예산이 바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19를 맞아서 더 가속화되고 있고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은 비대면 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AI 제조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AI 제조 데이터 센터가 올해부터 그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것이 가동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데이터, 스마트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비싼 운영비를 주고 외국의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부가 지원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이것을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다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저는 중소기업에게 이것이 큰 앞으로 보탬이 될 것이고 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 제조 데이터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는 내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만큼 또 중소기업에게 그만큼 혜택을 드리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그리고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더욱더 매진할 것입니다. 이미 저희가 공고가 나갔습니다만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1조씩 앞으로 투자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이것은 앞으로 유망한 그리고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4, 민간이 6을 4대 6으로 매칭을 해서 이것이 투자가 되는데요. 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그리고 K비대면 글로벌 혁신 벤처 100, K유니콘 프로젝트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하게 될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이러한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또 친환경에 디지털을 접목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고 규제자유 특구를 추가 지정해서 지역 혁신 창업 거점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혁신 타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낙후된 중소기업 지역에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 앵커 기업과 같은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작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모으는 이러한 민관 협력 혁신 타운이 또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그런 어떤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스마트 상점 5만 개, 스마트 공방 1만 6천 개, 그리고 디지털 전통시장 300개를 향해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프로젝트도 시작이 됩니다. 지난 대한민국 동행세일 때 우리 김기문 회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판매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K-POP과 K-라이브 커머스를 융합한 새로운 K-세일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어려울 때는 백지장도 맞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힘든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가운데 서로 돕고 항상 상생 협력하고 상생과 공존하는 그러한 문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중소기업도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러한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수한 성과로 수상하신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힘드시지만 더욱 힘내시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늘 상의해 주시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작은 것을 연결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언제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